고대 이집트 예술을 대표하는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 11개월 만에 다시 이집트에 전시됐습니다. 지난해 직원 실수로 턱수염 부분이 떨어졌는데 그걸 접착제로 붙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었죠. 정밀 보수를 받고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상징하는 투탕카멘의 가면이 3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황금빛을 뿜어냅니다. 투탕카멘의 가면은 지난해 8월 이집트 국립박물관 직원이 청소도 중 떨어뜨려 턱수염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이 직원이 급한 나머지 장난감 조립에나 쓰는 순간 접착제로 엉성하게 붙인 게 지난 1월에야 탄로났습니다. 그동안 시시하던 박물관은 엉터리 보수가 탄로나자 뒤늦게 황금 가면의 전시를 중단했습니다. 독일의 유물복원팀이 접착제를 제거한 뒤 턱수염 부분을 원래대로 부착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전시 중단 11개월 만에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The ancient technology. For instance, the way the beard was fixed to the mask with this inner tube and the outer beard, and now fixing the beard to the mask using beeswax. 이집트 박물관은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전시와 함께 일회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전시물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